약초로 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조한 땅에서 좋은 약초 하나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조금 더 자란 이 곳으로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세모래 덩굴입니다. 산기슭이나 풀밭, 길가, 집 주변에 잘 자라는 이 반기가에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맵습니다. 이 생약명은 편복갈근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라고 둥근 심장 모양이며 꼭 방패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표면은 반들반들거리고 윤기가 나며 이 털이 없습니다. 뒷면은 회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줄기는 이 매끈합니다.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줄기는 덩굴손 식물로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섬유 근육통에 좋은 약초입니다. 섬유 근육통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정상입니다. 온몸이 아프고 수시는 괴로운 질환입니다. 이 정상은 전신에 동반하는 근육통, 심한 피로감,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소화장애나 변비, 방광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동반하여 우울증까지 겹치게 합니다. 만성 전신통증이며 통증이 심하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지고 몸이 붓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됩니다. 즉, 비염증성 근육통입니다. 이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강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면역력을 크게 강화하여 이들의 증상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약초입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진통을 내려주는 효과가 큰 약초입니다. 걸을 때 다리 저림, 허리 통증이 오는 척추 간 협착증에 좋은 약초입니다.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며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됩니다. 평소 잘 걷던 거리도 보행 시 통증이 있어 가다시다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어서서 걸을 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으며 통증 발생 부위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오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급성 허리 통증인 요추염좌 허리 통증, 비만과 가체중으로 오는 허리 통증, 골다공증 허리 통증도 많이 발생합니다. 20가지 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항염증 작용과 진통작용, 진정작용이 강해 이들의 증상을 최소화시켜주고 경감시켜줍니다.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암을 예방해주는 효과 큰 약초입니다. 간암은 대부분 간 금변과 관련이 있고 만성간염은 간암의 흔한 원인입니다. 비가 몹시 내리고 있습니다. B형, C형 간염, 알코올 관련 간경변, 신체 조직에 천렴이 축적되는 장애인 혈소 침착증으로 오는 간 변병증이 나타납니다. 간암 초기 증상은 피부와 눈이 노랗게 되는 황달, 그리고 복통, 피로감, 구토와 구역질, 체중의 감소, 허리 통증, 가려움증, 복부 팽만감, 체액의 축적 등이 나타납니다. 간염이 생기고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간이 딱딱해지고 굳은 덩어리가 발생하는 간경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간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어 금이 혈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고 양쪽 다리에 부종이 발생합니다. 그후 간에 악성 종양인 암세포가 발생하여 간 전체에 암덩어리를 생기게 합니다. 20가지가 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항염증 작용과 진통작용, 진정작용이 강하여 간 암세포와 간섬유화증, 간 경변증을 예방해주는 효과 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어
고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이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가 높으면 혈압이 터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고혈압은 만병의 씨앗입니다. 이 고지혈증 증상은 기본이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적신호 중에 하나인 질병입니다. 즉, 이 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혈증은 피와 관계되는 온갖 관계되는 질환입니다. 몸속에 온갖 염증을 일으키고 인간에게 모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 내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 어지럼증과 현기증, 두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코피가 자주 나고 시력이 나빠져 백내장 증상이 오며 혈뇨 증상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시킵니다. 이 높은 혈압을 폭포수처럼 떨어뜨려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 뿌리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 약 5g과 물 500cc에 넣고 달여 먹으면 고혈압 치료의 특효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7g과 물 650cc에 달여 극소량만 먹어도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 요통 치료에 큰 효용을 볼수 있는 좋은 약초입니다. 뿌리를 만주방귀라 하여 약용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모래 덩굴에 대한 이 효능과 차용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